그치? 완전 반토막이야. 진짜. 좋아요. 뭐 할까요? 일단 얘가 예쁘고. 하늘색이 역시 끌리는구만. 어, 뭔가 더우니까. 일단 여기서 끌리는 걸 빼줘. 일단 하늘색 계열이 더 예쁘긴 한데. 일단 하늘색 다 빼. 너무 귀엽다, 얘. 귀엽지? 뭔가 이것도 예쁜데, 얘. 아, 이거 유리알. 작년에 했어, 너. 맞아, 했는데도 예쁜 거. 후보 점점 많아져. 이렇게? 여기서? 좋아. 포지티브 오션 이렇게 생겼군요. 오랜만에 아이짐이죠. 2023년 여름 컬렉션이고 네온빛 비비드 컬러감이 8개, 아이스 글리터가 2개, 아트 글리터가 3개 이렇게 들어있대요. 이건 뭐야? 쿨링 이펙트를 가진 아이스 글리터? 와우, 이렇게 여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건 진짜 포장의 진심이에요. 포장이 항상 너무 예뻐요. 포지티브 오션 SG 104번이랑 416번 발라볼 거예요. 아, 뭔가 웃긴데? 락스톰 사는 사람 같다. 그래,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 맞아. 어머, 어머, 너무 깨끗하게 진행이 될 거 같아. 잠깐만, 이거, 진짜 이거.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 위해서 발을 씻겨드립니다. 네, 비벼주세요. 우와! 오, 향기 좋아! 어, 여기 진짜 튕겨, 튕겨, 튕겨. 어, 완전 촉감이 좋은데요? 잠깐만요. 아, 근데 물 좀 찍어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뿌린 다음에 줘도 될 거예요. 아, 그쵸. 이거 물어봐. 물 좀 저건 찍어. 괜찮아.
조명도 틀어볼까? 오, 끈 게 더 이뻐. 아, 아, 이 각도 더 이쁘다, 이 각도가. 어머, 어머, 이거 봐요, 쌤. 오, 이뻐, 이뻐, 이뻐. 맘에 들어. 오늘의 택배입니다. 옆에도 있고 쪽에도 뜯다가 만 친구가 있어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일단 이거 좀 뜯겨가지고 이거 먼저. 얘는 제가 스와를 산 건데 택배 발송이 안 되는데 또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다 스와로브스키 정품만 쓰고 있어서 스와로브스키만 구매를 합니다. 이거 또 언제 다 정리해? 정리할게 산더미네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런 거에 눈길이 또 가더라고요. 또 만들어 놓으니까 잘 나가기도 하고 확실히 이건 제가 쓴 거. 확실히 컬러감이 많이 많이 밝아졌어요. 아, 이거는 처음 사보는 건데 원래 무슨 색깔인지 무슨 색인지는 아는데 이 모양으로는 처음 사보고 이것도 이 사이즈로는 처음 사보는 애예요. 예쁘죠? 이거는 기본템들이네요. 이렇게 얘도 있어요. 시원한 색깔 위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메이크인에서 보내주신 이번 신상이에요. 오! 아, 이럴 수가. 벌써 여름이 나오다니 대박 사건. 어느덧 또 여름의 계절이 왔네요. 저희 여름 휴가 정했거든요. 저희는 7월 말 8월 초에 갑니다. 가장 비싸고 사람이 많이 있다는 7월 말 8초. 어쨌든 이렇게. 오, 귀여워. 어머, 대박. 어머, 어머, 너무 예뻐요. 이거 더 사러 가야겠다. 와, 너무 귀여운데? 완전 안다다씨 아닙니까? 안다다씨. 귀여워. 플라밍고. 밖에서 차들이 싸우고 있어요. 어떡해. 너무 예뻐요. 제가 스티커 고를 때 기준이 하나 있다면 똑같은 게 여러 개 있고 혹시 똑같은 게 없더라도 대체될 만한 게 있는지 그러면 사요. 왜냐면 이렇게 엄청 큰 스티커판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쁜 거. 근데 그 하나를 써버리면 스티커를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될 게 있는지 똑같은 게 많은지를 보고 사게 되더라고요. 셀프 네일 할 때는 그런 거 사실 따지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게 요거는 이달의 아트에 쓰이는 거를 조금 샀어요. 유리알 파츠랑요. 리본입니다. 요 유리알 파츠는 조금 작은 버전인데 그냥 여러 개 사다 두었어요. 이렇게 사두면 올해 안 써도 내년에 또 써요. 아, 이건 저희 수강템이군요. 혼자 은밀하게 뜯어야겠다. 이것도 뜯을랬는데 이것도 또 수강템이길래 잠시 넣어두고.
줄찬 체인. 요즘 갑자기 체인을 많이 쓰는데 똑 떨어졌지 뭐예요? 그래서 좀 사고. 이거는 사은품인가 봐요. 이야, 사은품도 여름이다. 인어공주예요. 진짜 여름이다. 대박 대박. 불가사리랑 리본이랑, 오 이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 리본도 예쁘다. 에어백. 여기는 참 항상 포장이 정말 정말 꼼꼼한 것 같아. 자, 요거는 저희 이제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템들인데, 탑젤이랑 픽스젤 몇 개 샀습니다. 이거는 지젤리 베이스젤 10개만 샀고요. 이거는 흡진기, 흡진기 필터 샀어요. 저 요즘 미라클도 쓰거든요. 그 최근에 제가 올린 셀프네일 보시면 요거 쓰면서 사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요거 필터 100개 샀습니다. 패드할 때 되게 좋아요. 뭔가 박스는 되게 컸는데 뭐가 많이 없네. 그죠? 돈을 엄청 많이 썼는데 희한하다. 나도 뽑아줄게.
이거 포지티브 옵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오, 이게 앞뒤가 다르네. 이 친구들 일단 정품 스티커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려고요. 이거는 굳이 무광을 하지 않고 저는 얘는 유광만 만들 거예요. 411번. 오, 벽만 봤을 땐 핫핑크, 아, 핫핑크가 맞네요. 딱 뜨자마자는 살짝 코랄인 줄 알았어요. 발림성은 뭐 아주 좋습니다. 412번. 이거는 오렌지인데, 뭐지? 오렌지인데, 바틀이 인쇄가 잘못된 걸까요? 얘가 오렌지네요. 이 친구는 약간 로즈 피치? 코랄?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게 오렌지. 역시 컬러는 참 상대적인 것 같아요. 큐어링 하는 동안에 노랑. 오, 노랑이 되게 이쁘게 잘 뽑혔다. 노랑, 연두, 초록 이런 애들 이쁘게 뽑기 어렵잖아요. 초록은 굉장히 수박 같은 그런 색감의 초록이에요. 저 이거는 이미 한번 썼는데 이 실장님 발에다가 제가 한번 해드렸거든요. 진짜 인어공주 같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이거 위에다가 글리터 같이 해서 해줬더니 되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이고. 104번. 아, 제가 발랐던 게 이거예요. 이거랑 같이 조합했는데 진짜 인어공주 그 바닷속 같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얘는 단품 풀리면 진짜 쟁여놓고 싶은 그런 글리터. 차르르르 차르르르 요런 느낌이랍니다. 17번은 아까 발랐던 거에 되게 은은한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트 글리터 18번은 케이스 색깔처럼 약간 쨍한 핑크 들어있네요. 이거 옛날에 나왔던 아이즈미 그 홀리몰리 시리즈에 있는 글리터에다가 그리고 또 아트 글리터 꽃잎처럼 되어 있는 거 있었는데 그거 좀 섞은 느낌? 그리고 19번. 19번은 19번도 케이스랑 비슷한 색깔이 나왔어요. 전체 아까 앞에도 그렇고 요 연두 색깔 글리터는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저는 요 글리터 좋아해서. 그 다음 20번은 하늘 색깔. 하늘과 살짝의 보라? 중간중간에 조그만 막대 글리터가 같이 들어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트 글리터 중에서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짠! 예쁘죠? 큐어링 할게요. 이게 원콧이에요.
여긴 충분해서 안 바를게요. 여기까지 바르고 탑젤 바르면 끝.